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올려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힘차게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주께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 주셨네 주의 나라 임하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멸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옆에 부분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수요 영성 집회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각 사람 위에마다 경험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지체 간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평안과 위로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모든 동안의 공동체를 아버지의 회감고 열망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평안과 위로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시고 우리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 교회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평화에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온전한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곳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심령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시고,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에는 귀한 선교의 씨앗으로 사용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또한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꼭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꼭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또는 드라마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촬영, 음향, 조명, 소품, 편집 등의 영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작업을 해서야 비로소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화면 밖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로 그런 노력들이 있기에 영화 배우나 우리 연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화려함 뒤에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들의 그런 수고와 또 헌신을 좀 그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너무나 잘 알려주었던, 잘 알고 있었던 그 수상소감, 일명 그 밥상 수상소감이 참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들을수록 감동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 벌써 좀 오래된 일인데 제 2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우 황정민 씨가 상을 받으러 올라와서 다음과 같이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는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밥상을 잘 차려줘요.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여기 그 트로피를 보여주면서 여기 발가락 몇 개만 떼가면 제 것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스태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제 수상소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상소감이 참 그래서 유명해져서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밥상 차려주면 자기 숟가락만 들었다, 한 술 밥 한 술만 뜬 것뿐이다 이렇게 좀 패러디를 하기도 하고 비슷한 식의 그런 수상소감들을 한동안 많이 스타들이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수상소감이 저에게 감동이 되어주었던 이유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그가 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영광을 자신의 영광만으로 받지 않고 그 자신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눴다는 점이 그 첫 번째 감동의 포인트였고요. 사실 두 번째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의 수상소감의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크리스천의 고백으로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 뒤에 이 유명한 밥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잊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 말할 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이 감사 표현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더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경우에는 이 주연과 조연, 단역 등으로 그 역할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주연 배우들은 말 그대로 그 영화나 드라마의 얼굴로서 이 주된 스토리들을 이끌어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합니다. 반면에 조연들의 경우에는 장면도 많이 나오진 않고 상대적으로 역할이 크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받쳐주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건이나 그런 계기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역들은 정말 잠깐 나오고 엑스트라로 휙 스쳐 지나가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역할을 잘 완수함으로 이 영화나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연과 조연 배우들과 단역들이 또 많은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은 우리한테 늘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니, 세상이 속삭이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고, 주연 배우로 살아가라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주연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의 바나바의 삶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가 나의 삶의 주연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조연으로서 살아갈 때 그 진정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위로의 아들, 딸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서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내 운명의 주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저 그분의 도구, 나의 그분의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교회 공동체의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먼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이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나서서 잡아들이게 바빴고 핍박하게 앞장섰던 이 바울이, 네가 누구십니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때 빛과 함께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삶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내가 죽음도 아끼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고백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 안에서의 고백이고 내면에서의 큰 변화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직까지 그는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매우 경계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고 잡아들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아 이제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형제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느 누가 선선히 그 뜻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줬을까요? 아 들어오십시오. 아 이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시다.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바뀐 듯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바뀌어서 또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구나. 혹시 겉으로만 저렇게 연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를 모두 잡아들이기 위한 음모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아마 완전히 신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예수를 이 만나기 전에 바울에 의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받았었던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이 바울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만남을 갖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선뜻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고 모두 다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바울에게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우리 바나바 봉사활동 그 이름처럼 유명한 인물이죠.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손을 내미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당시 모두에게 그런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바울을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공동체 안에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화해자이자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라고 바울의 과거를 전혀 몰랐을까요? 바나바라고 눈앞의 상황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지만 바나바는 바울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고 아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무엇보다도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바라볼 때 그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몰두하고 바빴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에 사용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을 내던지고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떠나고 두 명이 떠나고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그 가늠했던 여인하고 딱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지요? 너 왜 그랬어?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죄하면서 혼내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용서해 주시고 그 이전의 과거를 바라보기보단 그 이전의 다른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기보단 앞으로의 삶에 집중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따뜻한 위로와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와 같은 공동체라 한다면 우리가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를 이루려 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다른 사람의 과거와 죄를 바라보기보다는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줄 수 있는 정말 따뜻한 위로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책과 정죄의 손으로는 그 누구도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냐? 이것은 잘못이지 않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질책과 정죄로는 서로를 때리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손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받아들여 줄게 라고 말하는 그런 위로와 포용의 손길로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예전의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쓸 것을 나누면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것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뭐 물건을 같이 쓰고 뭐 공용으로 무엇인가를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막 모이고 함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나 잘났어, 나는 혼자서도 잘합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됩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나약해서 서로 기대어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기대어 서 있을 때 아무도 쓰러지지 않고 모두 다 바로 서 있을 수 있어,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그냥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 정도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삶이야말로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 정말로 무너지기 쉽고 우리는 정말 나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이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자 그 형제들도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신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제 제거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핍박을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의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그를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바울을 그래서 가이사라로 데려갔다가 여기서 곧바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서 이제 뒷부분의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데려 다소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바울이 다소에 머물면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그 사이에 바울은 이 다소 지역에 머물면서 깊은 묵상과 기도와 말씀 연구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한편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들을 곧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일꾼이 필요해지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바나바를 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가 이 안디옥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을 생각해냅니다. 그때 다소에 가 있었던 바울을 생각해내서 다시 함께 하자고 불러서 초청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기서 그는 이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실제로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그곳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뜨겁게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도 이제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잘 되고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 것을 권면하고 그러자 그곳에서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그 사역을 계속 혼자 붙잡고 있거나 또는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함께할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간 이후로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바나바는 자신이 혼자서 이 큰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교회 지도자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울을, 이 바울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처음에 자신이 바울을 도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언젠가 지금은 다소에 가 있지만 다시 훗날 사역을 함께할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바울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 뜻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있었고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중요한 단어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 교회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떠한 과정의 열매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는 잘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교회의 역사의 시작점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그 사역을 함께 해가는 그 정말 이전에 다른 길로 살아갔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위로의 아들로서 수용해주고 그 사람이 사역자로 바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그 바나바의 평화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서로를 부르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때는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화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해줄 때 바나바와 같은 그런 평안과 위로가 있을 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또한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바나바가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 모습 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동안교회가 그런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단한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에 먼저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그 어떤 사도들도 그 어떤 제자들도 혼자서 자기 잘난 맛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늘 동역하는 사람을 찾았고요. 늘 함께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힘들고 싸우고 어려울지라도 같이 가는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함께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동안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품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저에게 참 감동이 되어줬던 부분은 그래서 바로 이 26절의 후반부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11절 26절 말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인정을 받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때였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둘이 1년간 교회에 함께 모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협력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됨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면서 이를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는 때는 그래서 이런 바나바가 보여준 것과 같은 위로하며 화해함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즉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앞에 너무나도 많은 다른 단어들이, 다른 수식어가 함께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돈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들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삶 가운데 물질적인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그리스도인, 캐피탈리즘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많지 않으신가요? 또는 오직 내가 중요하고 나만의 가치관이 오르며 정말 나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나르시시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외에도 위기의 순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내가 편한 대로만 살아가는 편의주의적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천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앞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아야 하는데 자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 편의주의적인 그리스도인, 기회주의적인 그리스도인, 기복주의적인 그리스도인, 외모지상주의적인 그리스도인, 편협한 그리스도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런 많은 단어들, 다른 세상적인 수식어들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앞에는 오직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이티 크리스천,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인, 다른 표현이나 다른 수식어가 붙어있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정체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조연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바나바는 마치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연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저 돕는 사람으로서 자신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발과 같은 사람의 그저 조력자로서 옆에서 돕는 그런 조연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영화에, 하나님 그 인생 드라마에 내가 조연으로서 출연해도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조연도 아니고 단역일지라도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생 가운데 언제나 조연과 단역으로 두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조연이요 하나님의 단역일 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상의 주역으로 삼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히려 바나바처럼 사는 사람에게 큰 무리가 더하여주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말씀 전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사실 가장 두드러지는 업적은 그가 바울을 발굴하여서 이방인 전도자로 세우는데 그가 많은 공헌을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과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것을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때론 바울처럼 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라고 해도 내가 나아가려고 해도 벽에 부딪혀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나 혼자 노력해보려고 나 혼자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것이 다른 누군가의 작은 도움을 통해서 순조롭게 풀리는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내가 내 자신의 일에만 나설 때에는 아직 그것이 뜻이 아니라고 아직 기다려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신기하게도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설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빨리 먼저 나서주시는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신기하신 분입니다. 내 문제,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텐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그날 이루어지기도 하고 바로 다음날 큰 응답이 역사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우리가 각자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서로의 바나바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줄 것은 무엇이 없는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도 살아날 것이고요 세상도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해 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위로의 아들, 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날 2000년 후에 이 동안교회 공동체에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내 인생의 주연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또 하나님 계획의 조연으로서 이 세상을 빛내줄 수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직도 나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에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만 외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손길로 삶의 실천으로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나는 조금 늦춰져도 좋습니다. 다만 그 내 옆에 저 소중한 영혼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오니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려 노력할 때 우리 각자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섬김을 결단한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변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중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의 그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불안과 초조함으로 좁아져 있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악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쳐있던 나의 심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 소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 가운데 품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걱정, 근심, 불안, 염려와 같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을 선하신 방법으로 채우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주변에 전하는 그런 위로의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 가운데 지혜의 자녀로서 중재와 화해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곳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모든 갈등과 불안이 종식되고 기도로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만으로 바로 서며 이 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빈부격차의 갈등과 진보와 보수의 모든 갈등 등
그 모든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화해자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막힌 담이 무너지고 갈등이 끝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정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와 동안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환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안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붙들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한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따라 힘을 내어 소망행전을 써내려가는 응답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심령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영적 성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주셔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또한 해결해달라고, 특별히 영혼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히 깨끗게 치유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다고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동학교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하나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란그신 위로하고 지심으로 사랑하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측량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 나의 가정과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된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통하여 우리 동안교회가 은혜의 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요영성의 자리에 나온 동안의 모든 성도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무릎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위로와 평안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이 가득한 동안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간구 동안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한 평안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